안녕하세요. 장사 곰프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는데요. 장사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왜 요식업 창업 박람회도 아니고 스타트업 박람회를 다녀왔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스타트업 박람회도 우리 요식업 관련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장을 전 참 좋아라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궁금증이 한 번에 해소될 겁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특이한 모자가 있어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로드 다시 해도 되나요? 지금 네. 저희는 서진 FNI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모자 전문 브랜드예요. 제로아이라는 모자인데요. 이 안에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여기 골전도 스피커가 있거든요. 안에 마이크도 있어서 통화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음악 청취도 가능하십니다. 겉으로는 오일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비와 뭐 생활 방수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스웻밴드가 있어요. 모자는 세탁이 어렵잖아요. 이런 스웻밴드만 따로 세탁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하면요, 여기서 음악이 들리고요. 핸드폰으로 음량 조절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 버튼 한번 꾹 누르시면 전화 연결이 되고, 아, 거절하겠다 싶으시면 2, 3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모자들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밑에 있는 모자는 저희 회사 신제품인데요. 모자를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저 모자를 이렇게 꾸겨서 파우치 안에 넣어서 다닌다는 포캡이 나왔습니다. 이 챙은 저희 연구진들 1년 동안 개발한 거고요. 플렉서블 챙이라고 아무리 꾸기고 밟아도 원상태로 복원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지금 포캡이라고 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스포티 제품, 캐주얼 제품이 있는데 총 4가지씩 8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캐주얼 제품은 약간 면 느낌이 나서 일상복에 어울리시고요. 스포티 제품은 약간 광택이 있는 재질이라 스포츠에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모고는 당일 미판매 상품을 앱을 통해서 마감 전 단계에서 최소 50% 할인해서 당일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고요. 현재는 서울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조금 서비스 안정화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도권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매장에서 예를 들면 샐러드, 오늘 만들어진 샐러드지만 마감까지 판매가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결국 재고에서 폐기 상품이 되는데, 그런 제품들을 앱을 통해 최소 50% 할인된 가격으로 업로드를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용자들이 매장에 방문해서 픽업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특이한 SNS 서비스가 런칭한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한번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A넷의 대표 신소율이라고 하는데요. A넷은 Almost is never enough. 저의 신조 같은 거의 약자예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건 어플리케이션인데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떻게 정체성을 찾냐면요, 지금 제가 잠깐 질문해볼게요. 네. 자기의 역할과 지위 없이 한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네, 좋아요. 그럼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장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에요. 난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에 어떤 평가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글에 어떤 평가를 하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유사한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의 글들을 보고 사진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메뉴를 내려고 하는데, 네, 손님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 SNS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가능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그 음식을 만들어서 DP한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콘텐츠에 어떤 태그를 달아줄지를 한번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만들 게 뭐 짜장면이에요. 그럼 짜장면 사진 찍어 올려요. 달리는 태그들을 쭈루룩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하잖아요. 근데 그걸 수집할 때 개인 한 명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체성 기반으로 태깅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좋다고 표현한 사람, 싫다고 표현한 사람, 그럼 좋다고 표현한 사람들 좋다고 표현한 거, 진실한 네트워킹이죠. 그러면 얼굴을 올리면 정체성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특정되면 그 특정되는 순간 나는 사회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꾸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허상을 다 걷어내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아야 해요. 정책상으론 저희가 올리시면 다 찾아서 이제 블락을 걸 거예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쯤에 런칭을 하는데요. 글쎄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무궁무진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신생기업들의
스타트업 현장, 우리 요식업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업체들 잘 보셨나요? 스타트업도 사실 장사와 똑같아요. 무엇을 만들고 팔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니까요. 오늘 제가 만난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요식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도 참 많았고요. 제 채널의 모토인 결국 인생도 장사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았나요? 그럼 전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매경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